당신들이 정말로 사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홍준표 지사한테 단일화 조건을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겠냐 안 살리겠냐 이것만 딱 걸어라. 그 외에는 단일화 조건을 걸면 안 돼요. 그 외에 단일화 조건을 건다는 것 자체는 니들은 원래 사심을 가지고 탕당을 했고 사심을 가지고 지금 분열을 시키는 놈들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맞는 거라. 그 대통령을 위하는 많은 어르신들 태극기를 든 분들을 분열을 시켜가지고 이번에 문가나 안가를 청와대에 진입을 시키면 조원진이와 그 수정세력 변희재 정강영이 정미용은 내국노가 될 거고 그 지지자들 역시 마음 편하지 못할 겁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 말이 기분이 나쁘다 안 나쁘다 이 감정을 빼시고 감정적으로 듣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은퇴기가 하는 말이 저놈이 하는 말이 과연 태극기를 든 분들을 폄하하는 거냐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냐 이 판단을 제대로 하시고 저요 태극기 11월 1일 우리는요 태극기를 들어도 수년 전부터 들었던 사람들의 길거리에서 그리고 이번에 탄핵 때도 11월 6일 첫날부터 우리는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당경에 나가 있던 사람들보다 우리는 몇 주 전부터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태극기 집회라는 것이 생기기 이전부터 첫 번째가 싸우신 분이시잖아요. 저희는 그 끈당끈당마다 박원순이가 광화문에 태극기를 기함을 못하게 한 다음에 겨울에 나가서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다가 건설 현장에 가서 파이프를 주워다가 파이프를 닦아서 연결을 해가지고 잔대로 세워가지고 거기에다 태극기를 달아가지고 온 겨울에 맨손으로 파이프를 잡고 태극기를 잡고 릴레이로 강화문에 태극기를 세우라고 릴레이를 했던 사람들이고 테러방지법 때 국회에서 필러버스터 무기한 좌파들이 국회를 마비시키면서 무기한 필러버스터를 할 때요 국회 앞에 가서 그 겨울에 우리 손 가져들고 바지에 진짜 오줌게 터지면서 24시간 길거리에 서서 테러방지법 통과 촉구를 필러버스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을 집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 먹으면서 TV를 볼 때요 아스팔트에는 이름 모르는 사람 당신들 커피 한잔 당신들한테서 먹어 못 본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민노총 아이들한테 얼굴에 침을 맞으면서 그렇게 나가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을 위하면 정강영이 변희재 조원진보다 더 위하는 사람들이에요. 조원진 정강영이 변희재 헌재 앞에서 마지막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는 그 전날부터 방망이를 깔고 잔 사람들이고 대통령이 구속되는 영장 청구하는 날도 길거리에서 잠을 자면서 뚫는 걸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변희재 세웠습니까? 정미영이 있었어요? 정강영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감히 그들만이 자기들만이 태극기 세력이라 이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 그리고 그 태극기를 들고 계시는 그 어르신들 창당 새누리당을 환호하시는 어르신들 새누리당을 제가 환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도층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과감하게 비판해주고 바른 길로 가게끔 해주셔야 되는 게 당신들이 몫이라는 거죠. 응? 그런데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서 무슨 조건부 딜이라는 게 조건부 단일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당기구 집회에 나갔던 많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막 환호하고 새누리당에 가입을 했던 사람들도 지금 그 사태를 알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빠져나오고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남아있더라도 자기가 선택하는 길이 진정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고 진정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길인지를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 그래서 본인들이 새누리당에 적은 뒀어도 투표는 어디다가 하는 게 내가 나라를 위한 길이냐 본인들이 선택하셔야 돼. 본인들이 단 한순간의 선택으로 이 나라의 영웅으로 남을 수도 있고 매우 역적으로도 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똑똑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좀 가격하거나 기분이 언짢으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셔도 돼요. 하프리 하러 오셔도 되고 물어보러 오셔도 좋고 뭐 매진하러 오셔도 좋아요. 제가 충분하게 만나드릴 의향이 있고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을 진짜 목숨 바쳐 구하기 싶은 사람들이에요. 이겨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뭉치지 못하는 요소 중에 특별한 상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처지요. 네. 이 배신의 상처라는 거는요. 이거는 일생 가슴에 딱 맺혀 있거든요.
상처로 남아있거든요, 이거는요. 너무나도 큰 일을 당한 분들한테다가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마치 뭐 자기들이 태극기를 대변하듯이 태극기가 새누리당 단기가 아닙니다. 그, 제발 좀 새누리당 그 집회를 할 때는 태극기를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네 새누리당 단기를 만들어서 두세요. 공수들이 보통이란 소리를 듣고 눈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 제가 봤을 때는요. 구심점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좌익들 같은 경우는 아, 야당 말하자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또 노동 정의당 또 바른 국민의당 이렇게 자기네 당의 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맨 위에 당이 있고 그 밑에 시민단체가 있어요. 이 시민단체들은 밑에 또 각 시민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에서 뭔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 바로 불을 달구는 게 이제 시민단체예요. 그게 또 그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참이 되잖아. 우파는 우선 보수 정당과 시민단체가 따로따로 놉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정당이 구심점 역할을 해가지고 우익의 시민단체들을 총괄을 해야 되는데 보수 정당이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들 대로 지들 대로 노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빠 엄마가 아빠 엄마가 없는 그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으냐면요, 그 집안에 이제 아빠 엄마가 계실 때 하고 아빠 엄마가 갑자기 없으면 그 집안 안에 어떻게 되죠? 자식들이 잘 정돈이 된 경우는 괜찮겠지만 해도 대부분 큰 형은 큰 형대로 작은 놈은 작은 놈들대로 집불 냅불 집안 안에 풍지박산이 나거든요. 보수 우파는 그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수천 개의 우파 단체들이 있지만 해도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우파 단체들은 자기들도 활동을 하려면요, 저도 해보니까 저희들이 그 누구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 활동을 해왔던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먹지 못하면서 돈을 아꼈고 우리들 주위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런 나라가 사그러져가는 기울어져가는 상황을 느낀 분들이 몇 분이서 뭐 만 원도 보내주고 뭐 오천 원도 보내주고 또 그런 돈을 보내주면 뭐 우리가 밥값이라도 하고 못 보내주면 우리 돈을 써가면서 했던 활동들이에요. 그 활동을 하면서 보면요, 우파 활동은 또 우파 활동이나 시민단체 활동은 돈이 없으면 힘든 것만은 사실이에요. 자금이 없으면. 근데 나라가 찌부러져 가는데 나가서 해야 되겠고 하자니까 돈이 없어요. 그 처음에는 자기 주머니를 털 수는 있어요. 털다 보면 집안 안이 거지가 돼버려요. 1년만 나가 있다 보면 거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네 단체 이름을 홍보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집회를 해야 어느 사람들이 하다못해 후원금 몇 부위라도 여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통합이 안 되냐면요, 내가 저 사람들이 이름으로 가서 해주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수고했다고 밥이라도 싸먹으라고 주면 그 사람들을 주지 자기네를 안 준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것도 걸린 게 있어요. 내가 통틀어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 집회를 하면 각자 자기네 이름으로 같은 목적을 놓고 하는데도 합치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서. 좌파들은 안 그럽니다. 간에는요, 위에서 돈을 딱 조달해가지고 고성운동들한테 각자 단체들이 분할을 딱딱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뭉쳐도 돼요, 간에는. 우리는 그게 안 돼. 그리고 단기국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단기국이 뭐 박사모, 정강용이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게는 수많은 우파단체들이 합심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처럼 후원금이 한 7, 80억이 들어왔다 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후원금을 그 집회에 동참을 해준 각 단체들의 뭐 해병대 전회든 뭐 특전사 전회든 또 어떤 시민단체든 그런데 인원이 제일 많이 동원되는 데는 얼마, 적게 동원되는 데는 얼마, 그리고 행사하는 데는 얼마 해서 다 뭐 얼마씩이라도 조달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후원금을 수십억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 기각을 막으라고 수십억을
모금을 해줘도 그 돈은 뭐, 뭐, 어, 어디다 썼는지, 뭐, 서류상으로 뭐, 뭘 빌리는데 얼마 썼고, 뭘 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덤프, 우리 그 크레인 두 대를 빌려서 방송을 양쪽에 걸고요. 스피커를 걸고, 스크린, 대형 스크린 몇 개를 빌리고, 그거 하는데, 한번 행사를 하는데 1억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크레인 두 대 빌리면요, 하루에 150만원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임대를 해요. 그 임대 뭐 몇천만원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 쓰는데 한 주일에 그래도 한 달에 네 번입니다. 주말마다. 그 스피커가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 설치 스크린 빌리고 한번 집회를 하는데요, 그 무대를 설치하고 해체를 하고 인건비 주고 다 합해도요 뭐 몇천만원 이상 안 됩니다. 응? 뭐 한 달에 뭐 23억씩 썼다 하는데요, 그거는 정말 웃기는 소리고, 나는 뭐 여기서 뭐 후원금 가지고 왈가부왈 하기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런 놈들이 이러기 때문에 이게 단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한테 국민들이 얼마라는 돈을 후원을 해주면요, 자기들이 쓸 만큼 쓰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얼마는 따로 좀 내놔서, 아, 해병대 전의회 회장을 불러서, 회장님, 해병대 전의회 이번 주 오늘 행사에 수고했습니다. 식사라도 함께 하십시오. 또 어디 참여인분들 그 오너들 불러서 이거 국민들이 후원해 준 거니까 얼마씩 너네 이렇게 써라, 이렇게 해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면 더 뭉칩니다. 바로 이렇게 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놀면 누가 그 동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파라는 거는 맨날 뭔가를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돈 싸움밖에 일어나고, 아주 더러운 정말 세력들이, 나는 근데 나도 내가 우파라는 게 어떤 데는 쪽팔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그런 거를 좀 이제라도 고치고요, 과감하게 내가 이런 틀에 갇혀서 이때까지 살아왔다면 이거를 부셔버리고 과감하게 좀 새로운 세상으로 좀 나와서 새로운 정말 멋진 그런 우파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꼴통이 아닌 정말 젠틀한 우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입니다. 우파들은요 맨날 요 입 가지고 해먹거든. 맨날 입까지 입으로 못하는 게 없습니다. 입으로 막 빨갱이도 죽이고 막 문재인 다 죽입니다. 정교조도 죽이고 민노총도 죽입니다. 정작 죽일라 가작하면 한 놈도 안 나와요. 그게 우파예요. 입만 정말 진짜 제가 짜증나는 게요, 입만 살아가지고 그 입으로 못하면, 그거는 입으로요 자기 스트레스는 풀 수 있어도 풀 한 포기를 입으로 못 죽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제가 이때까지 얘기한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4월 둘째 주인가 아마 그때 안민석이가 3년 동안의 탄핵 기획을 했다는 거를 이제 안민석이가 그게 이제 단기구 집회 스크린으로 다 나왔어요. 그러면요 그때라도 전원이 그 길거리에 앉아서요, 농성에 바로 돌입을 해야 됩니다. 대선은 없다. 증거 잡았어요. 응. 이거는 3년 전부터 기획 탄핵이 아니냐, 그러면. 너네 입으로 실태를 했지 않냐. 이번 대선은 무효다. 선관위에 쳐들어가든, 검찰에 쳐들어가든, 국회에 쳐들어가든, 뭐 어떤 행위라도 단 한 번이라도 했어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기획 탄핵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놓고,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될 거잖아요. 아무 행위도 없이 기획탄핵입니다 막 와야 하다가, 응? 그리고 헤어져가지고는 조원진을 후보로 내세우는 일만 하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 조원진을 후보로 내놨다는 것 자체가 탄핵을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새누리당에서요 정강용이, 정명이, 베니제가 새누리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왔다는 것 자체가 탄핵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대선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기네가 대선을 인정 안 하면요 후보를 내올 일이 없어. 왜 후보를 내옵니까? 대선이 가짜 대선인데 왜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뽑아요? 이놈들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지자들이 그거를 보기만 해도 아 이게 뭔가 다르구나, 지지자들이 판단을 못한다는 거죠. 지지자들이 무턱대고 열광을 하기 때문에 자들이 저렇게 가면을 쓰고 아직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내가 세 가지만 딱 얘기해 드리는데요, 진심으로 탄핵을 바라지 않으면요
탄핵 무효를 바라고 대선 무효라고 바라면요, 대통령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정강용이는요, 절대로 앞장에 설 수도 없는 놈이고 앞에서만 군소리 치고요, 뒤 돌아서는 무서워가지고 맨날 누가 때리려 오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사는지, 맨날 뇌를 맞을까봐 눈치나 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누가 정강용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우파들이 정강용을 때리러 가겠습니까? 좌파들이요 정강용을 죽이러 안 갑니다. 어? 그게 뭐 그 돈을 몇십만 원씩 하루에 쓰면서 그 사설 요원들을 안 데리고 다녀도요, 누가 정강용을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우파들한테 맞을까봐 정강용이 3년 동안에 그 박상모 활동 못할 때도요, 박상모들이 막 죽이겠다 했어요. 정강용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회원들이 해비 먹고 다 잠적해버리고 해서 저 새끼를 죽여버린다 해가지고 막 했던 사람들 가득해요. 3년 동안 숨어 있었던 놈이에요. 아마 맞아, 지금 사설 경호를 데리고 다니는 거는요, 태극기를 든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까봐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뭐 정강용을 무턱대고 비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제가 이제 좀 전에 얘기 들었잖아요. 정강용이가 베니지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조원진이, 정강용이, 베니지에, 정미용이가 사심이 없이 대통령을 위한 사람들이라면 조건부 단일하다. 그러면 그 조건에 홍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제일 먼저 꺼내라. 이 조건 내에 다른 조건을 달면 안 돼요. 벌써 다른 조건을 달았다는 것 자체가 야들은 사심 있는 놈들이고, 그거보다 좀 앞서서 대통령 탄핵이 무효고 대선이 무효라고 외치면서 니들이 대선 후보를 냈다는 것 자체가 가면을 쓴 행위라는 거죠. 그 두 가지만 봐도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다 쇼입니다. 대통령을 위한다는 것도 쇼고, 응? 조원진이 뭐 엊그제 그 안양교도소 앞에 가서 뭐 눈물 그런 쇼는요, 그럴 때 흘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정신들 차리십시오. 예전에 어떤 한 문학가께서 보수여 죽어라, 완전히 죽어서 새로 태어나라 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것도 또 한번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아니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만약에 조원진 씨가 이번에 단일화를 안 한다, 이거는 지역선거, 지역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고 이제 전국적인 범위에서 5천만 유권자, 5천만 국민에서 이제 뭐 어린이 미성년자를 빼고 한 2,700만, 800만 정도의 유권자에서 많은 표를 가지는 게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대통령 선거는. 그런데 조원진 씨가 좀 착각을 하는 게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 흔들고 환호해 주니까 가는 지역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거든요. 근데 조원진 씨가 지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요만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저기 간다면 와 가서 흔들고, 저기 간다면 와 가서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한민국 총체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표는 그 사람이 다 한 거죠. 우리 그 대통령 탄핵을 해서 큰 상처를 받은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새누리당을 잡았는데, 그들한테 나중에 또 뒤통수를 맞은 거구나 하고, 그게 이제 본인들이 판단할 때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아, 씁쓸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을 만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시 한번 태극 집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극한 사랑과 후손들에 대한 엄청난 사랑을 확인했는데, 저는 뭐 자다가도 진짜 막 차 타고 막 찾아가서 막 부셔버리고 싶은 생각밖에 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강용이가 매를 맞을까봐, 정강용이는 우파 진영에서 매 맞아 죽을까봐 창당을 한 거예요. 제가 시민단체 대표로 그냥 있으면요, 벌써 맞아 죽었습니다. 창당을 해서 당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요, 좀 맞아 죽기 쉽지 않죠. 정강용이는 그냥 그 뭐 바지 사장이죠, 결국에는. 그 언젠가는 이제 다 밝혀지겠죠. 그러나 변희재, 정미영, 정강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팩트로 사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방송이 정강용이 변희재 새누리당을 잡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요 정도까지 하고, 그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아까 제가 두 차례인가를 얘기 드렸는데, 저의 말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꼭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새누리당이라면 대선 후보를 낸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러면 대선 후보를 냈다는 것 자체가 탄핵 인용을 인정했다는 거고, 이번에 5월 9일 날에 대선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 잘못된 거고 두 번째로 홍준표하고 조원진 단일화. 그게 만약에 조원진이 조건부를 걸었다는데 그 조건부에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냐 마냐, 이 조건부 외에 다른 조건부를 걸었다는 것 자체가 당신들은 목적이 딴 데는 사람들이고, 베니제가 요새 그 목적을 여실히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새누리당의 지지자분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믿고 가려고 하는 그 지지층이 정말로 대한민국과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들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탈북자의 입장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미안해야 하는, 왜냐하면 북한이 싫어서 남한의 힘으로 오신 분인데 자유민주주의 수호 아래 안전의 사회에서 편안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길거리로 내보내서 투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미안하고 감사하고. 뭐 미안할 건 없고요. 저희도 이제는 뭐 이 나라 국민이 됐기 때문에 당연하게 국민으로서의 도리를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거는요, 저희가 민노총 아이들이 그 집회장 앞에 혼자서 피켓을 들고 가도 무섭지 않았어요. 그냥 무섭지 않았어요. 그것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얼굴에 침을 받습니다. 이렇게 침을 뱉어요. 진짜로 얘기해. 그렇게 하면서도 그 수모를 참고 무섭지 않게 서 있었는데요, 지금 우파가 이렇게 태극기 집회가 이렇게 원수가 돼서 어젯날에 같이 태극기를 들고 동지 하던 사람들이 지금 형편없는 원수가 됐어요.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저는 그게 더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 이상 너무 깊게 가면요, 되돌려도 돌아올 수가 없을 정도. 너무 가면요, 돌아서도 갈 수가 없는 거리까지 가버리면 안 됩니다. 적당한 선에 갔을 때 빨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제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당신들이 바른 판단을 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는 길입니다. 베니제나 정강용이, 정미용이 대통령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들이 판단이 대한민국을 구하고 대통령을 구합니다. 그 지지자분들 정말 조원진 후보도 살리고 싶으면요, 적당한 선에서 빨리 자기가 현실을 보고 적당한 선에서 사퇴를 하시는 게 조원진 후보를 덜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완전 죽여버리는 일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아무리 분전하고 싶어도 지금 19대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저희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혹시 말씀해 주시고 싶은데요. 저 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으냐면요, 이번에 대선은 순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아니고요, 우리가 6개월 동안에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찾는 대선입니다. 네. 그게 뭔 뜻이냐면요, 누가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못 찾는 거예요. 그냥 구치소에다가 둬야 되겠죠. 그게 검찰이 기소를 해서 법정에서 뇌물죄를 인정을 하면 징역형을 또 살아야 되겠죠? 우리 손에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올바른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영영 감옥에 넣어두냐, 한시라도 빨리 지금 새로 집을 옮기신 내곡동으로 편안히 모시냐, 이게 우리 손에 달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가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냐 못 지키냐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 정교조,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 세력을 우리가 소탕할 수 있냐 못하냐, 이게 포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 탄핵 반대를 위해서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은 대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될 거고, 대통령이 탄핵을 반대해서 나오셨던 모든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하루라도 우리가 빨리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세상 먹은 아이다 하는 이론이잖아요. 표와 둘로 갈리면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 집니다. 그러면 하나로 합쳐야 되겠죠. 그러면 이 합치는데 누가 합치자들, 아무래도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가능성 많은 사람한테 힘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막 거기에 트집을 걸려고 하거나 막 태클을 걸고 딜을 하고 조건부를 달고 이거는 차라리 남자답게 나 단일화 안 하겠습니다. 나 매국노 되더라도 단일화 안 하겠습니다. 이게 더 편해요. 쪼잔하게 뭐 조건부를 달고 뭐 상대층이 그 조건부를 수용을 할 수 없는 조건부를 단다는 거지. 얀에는 그러면 그냥 단일화 안 하겠다면 되잖아요. 안 하겠다면 물매를 맞을까봐 그런 너저런 분탕질을 하지 마시고요. 홍준표 후보가 국정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제일 넘버원의 순서로 박근혜 대통령 공정한 재판과 이승훈 후보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지들이 합쳐야 되는데 또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 조건이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그리고 이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수들이 여태껏 너무나도 안일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냥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고 내 가정을 잘 돌면 애국을 하는 길이라고 여태까지 생각을 해오셨을 거예요. 길거리에 두 분이 뉴스에 나오는 길거리에 서 있는 아스팔트꾼들은 직업이 아스팔트꾼들인가 정신이 나간 놈들인가 이렇게 하찮게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그 무관심으로 인해서 오늘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거예요. 누구 탓도 아닙니다. 뭐 민노총, 정교조, 언론노조. 그러면 민노총을 만들었을 때 보수들은 뭐 했습니까? 정교조 만들었을 때 뭐 했습니까? 언론노조 만들었을 때 우리는 뭐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모르고 있었다가 아니라 알려고도 안 했다는 거죠. 그냥 TV에서 뭐 한상균이 또 이석기가 나오면요. 아, 뭐 국정원에서 잡아서 뭐 경찰에서 조사를 해가 뭐 판결 내려서 감옥에 보내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민노총을 조지자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지 사람들이. 응? 그러니까 너무나도 누구를 탓하기 전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언론도 바로잡았고 학생들 교육도 바로잡았고 저 노총도 바로잡았고 했으면요 대통령 탄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안 한 대가를 대통령이 받은 거예요. 정교조 민노총을 욕하기 전에요. 이제라도 우리가 정교조보다 더 세지기 위해서 민노총보다 더 강력해지기 위해서 또 언론 기자나 카메라맨들을 우리가 후대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누구를 비난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길거리에 정말 외치러 가자 하면요 그렇게 일선상으로 말만 잘하던 사람들도요 그러면 정작 내일 갈까요 하면 대답이 없어요. 답변이 없어요. 많은 분들보다 저희가 많은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 하면서 제가 느낀 게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나 또 이 방송을 보지 않는 다른 분들 우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파들은 너무나도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사회 모든 분야에 무관심했다는 거. 그런데 그 무관심 현재 쪽팔린 게 아니고요. 이제라도 알았기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해나가기 위해서 마음을 다지고 뭉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무관심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고 대통령까지 이렇게 우리가 뺏겼는데 그거를 지난날에 우리가 무관심인 걸 알면서도 지금도 안 하는 거는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이 뭐 정말 제가 기분에 거슬리는 얘기도 드린 것 같고 한데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아픈 말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자경화가 되든 대통령이 감옥에서 못 나오든 우파들이 찢어져서 망하든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할 이유 없어요.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열변도 토하고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라고 좋게 봐주시고 진짜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이 상처가 그동안의 게으른 보수들이 다 죽어 없어지는 역할을 대신해주고 다시 새로운 새서 그렇죠 태어나는 맞습니다. 예, 태어나는 그 역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막말해서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까지 헌재에 출석을 안 했었거든요. 헌법 수호를 할 의지가 없다는 게 탄핵 사유가 됐는데 왜 대통령 자리를 내놓고 검찰 조사에 응해서 왜 법원에 갔겠습니까? 우리 우파들이 오늘날에 이렇게 찢어지고 갈기갈기 싸우라고 지금 구치소에 있겠습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우파들이 더 튼튼하고 누가 깨려고 해도 깰 수 없는 그런 하나의 큰 덩어리로 자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도 구치소에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정말로 대통령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이나 행위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름 없는 사람이 길거리에 나가서 자그마한 피켓을 하나를 들고 호소를 해도 뭉쳐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좌파들은 그렇게 합니다. 좌파들은 이름 없는 학생 아이가, 이름 없는 아주머니 한 명이 피켓을 들고 있어도 한 명 한 명 뭉칩니다. 우파들은요, 갔다가도 어느 단체인데 자기 단체가 아니면 또 안 뭉쳐요. 이런 게 바로 꼴통 같은 우파들의 모습이 됐으면 이제부터라도 너희들 단체냐 내 단체냐 이런 걸 떠나서, 탄기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딴 데서 집회하면 그 어딘데 탄기국이 아니면 나는 안 가, 이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 말에 이 말을 한마디를 더 드리는데요, 제가 한번 그 탄기국 집회 토요일 날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날에 저 거제도에서 집회를 하겠다 해서 제가 밤에 차 타고 거제도를 또 내려간 적이 있어요. 새벽 3시까지 못 자면서 내려가면서 정강경하고 전화를 했어요. 탄기국 그 거제도 주변의 회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여기 거제 집회 좀 참여를 좀 하게끔 해줘라, 탄핵 반대 집회인데. 정강경이 뭐라 했는지 압니까? 주최측이 어디예요? 거제 시민이 됐든 누가 됐든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면 서로가 동참해 주시면 동참을 해줘야지, 우리 탄기국 주체가 아니면 못 도와줍니다. 그러네. 그래서 야 이놈아, 그러면 거제도에서 나도 오늘 너네 탄기국 집회에 참여했다 온 사람인데 그러면 너네 탄기국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너네 집회에 참여를 해주는데 너 탄기국 주체 측이 아니면 동참을 못 해준다? 나는 그런 거를 겪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팩트로 내가 충분하게 내가 할 얘기 많지만 해도 이 방송이 대한민국의 우파분들 전체, 또 지금 그 우리 눈앞에 온 대선, 또 대한민국의 우파들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이런 서로 이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감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정강용이나 베니제나 정명을 앉혀놓고 팩트 사사를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이 방송이 새누리당을 파헤치는 방송이라면요, 제가 정강용이, 변희재, 정명희를 팩트로 사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들 옆에는 공작원 같은 사람들도 아주 꼴도 들어가 그렇고요. 근데 그런 놈들은 언젠가는 자기의 본 모습을 꼭 드러내놉니다. 그래서 그런 놈들의 생명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다 드러내놓습니다. 그래 조금 뭐 1년을 더 버티고 사냐 2년 3년을 더 버티냐의 관계지, 그런 놈들은 꼭 우파 국민들이 손에 이제 아작이 날 날이 있죠. 박살 날 날이 있죠. 오늘은 숨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셔다 놓고 선동질을 할 수는 있어도요, 지금 단기국에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지 어디 젊은 아들이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척 들어보면 이거는 아이라는 걸 다 알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우렁에 먹은 죄가를 꼭 그들이 이제 받게 될 거예요. 네, 꼭 받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아 제가 그때 다른 얘기를 좀 팩트 하나 밝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이 방송이, 오늘 방송이 그 새누리당이나 정강용이나 이제 변희재 쪽으로 너무도 치우치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기회되면 또 하시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오늘 뭐 어떤 대본을 써가지고 연습을 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혀 즉흥적을 했는데. 예. 어젯밤에 이제 갑자기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가지고 오늘 갑자기 막 이렇게 정말 어떤 준비가 없이 만나게 돼가지고 질문에 조금 벗어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진실이거든요.
이런 게 바로 현실이거든요. 저희들의 인테리티 차트에 즉 고수와 고수의 연로하신 분들과 젊은이들을 교감을 줄 수 있는 이 태극기 집회는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될 겁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집결했다 흩어지고 집결했다 흩어지고. 아,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제는 민노총과 같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그렇게 이번 집회 가면 그거를 제가 제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40세 중반까지 2030부터 40세 중반까지 100명이든 10명이든 1000명이든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딱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민노총 싸우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갈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욕망은 전쟁도 참고했던 분들인데 마음 같아서 막 싸우고 싶죠. 그런데 육체가 움직여 못 주기 때문에 이것 또한 현실이거든요. 그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욕망은 막 옛날에 막 공산군하고도 싸웠던 사람들이고 원남 파병 가서 막 싸웠던 사람들인데 현실은 지금은 이제는 70대 80대가 돼가지고 육체가 아무래도 좀 불편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40대 중반 뭐 이런 분들 원한다면 50대 분 50대 초반 분들까지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민노총 가는 자리에 우리가 갈 거고 정교총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갈 거고 대통령을 구하는 구치소 자리에도 젊은 놈들이 석방하라고 외치는 거 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니뿔레뿔 가서 하는 거 하고요. 모양새도 안 나거든. 그렇잖아요. 전쟁들이 봤을 때요. 전쟁들이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뭔가가 좀 쨍쨍한 놈들이 와야지.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마음이 속이 타서 한 사람 두 사람 조직도 없이 조직이라는 게 없어. 그냥 자기 마음이 우러나와서 지뿔레뿔가. 그러나 전쟁들이 봤을 때에는 오죽이 떠중이 조직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파가 정연한 그런 조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경들이 앞에 가도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같이 가도 질서 반듯하게 탄경국 집회 자주 가보셨죠? 언제 한번 그 인도 쪽에 질서 정리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아니 막 그러면 거기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집회도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태극기를 든 사람들은요, 이 태극기가 대한민국의 국기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요 질서 정연해야 됩니다. 그냥 가서 대통령 탄핵 이거를 외치면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님 집 앞에 가서는 조용히, 적들 앞에 가서 민노총이나 정교조 앞에 가서는 요란스럽게 할 때 가서 하고 조용히 할 때 가서는 조용하고 이런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여기 대한민국의 우파들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말 제대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오늘 이수미 TV, 팩트아스 이수미 TV를 잘 시청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우리가 태극기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구치소에나 또 태극기를 든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만나면 또 하나의 동지로 그래서 또 큰 함성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서로가 동지로서 끝까지 또 해나가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